낭 보고 딱지 좋아요. 자, 또 비엣 기사님이 지금 제가 밤에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는 식당 여기를 가자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뭘 파는 데냐면, 저 위에 보니까 닭비엣 소이 찌엔이라고 빨간색 글자라고 써있잖아요. 닭비엣은 뭐 모듬이고, 소이는 찹쌀이고요. 찌엔이 튀긴 소이구나. 그러니까 밥을 튀겨서 파는 데인가 봐요. 여기 이 시간에 지금 밤 10시 조금 넘었는데, 배고프다니까 웬만한 식당이 밤 10시에 다 문을 닫는데요. 주방에 퇴근을 하니까. 근데 이 집은 조금 늦게까지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사님 따라서 와서 또 새로운 베트남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왔어요. 여기가 근처가 뭐가 있냐면은 꼰시장이 있어요. 근데 길을 건너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을 건너기가 무섭네. 아. 자, 오늘 신기하게 한쪽에 없으면 또 반대쪽도 없어. 반대쪽에 오토바이 온다. 오, 무서워. 오. 지금 여기 음식 파는 거 보면은 저렇게 찹쌀 밥에다가 치킨 같은 거를 요렇게 해서 파는구나. 기사님이 저 대신 주문해주고 있어요. 그냥 맛있는 거 아무거나 시켜주겠죠. 저렇게 찹쌀을 담고 꽉꽉 누르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이게 찹쌀을 눌러서 이렇게 기름에다가 튀기는구나.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 저기 야채 같은 건 또 양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비벼서 닭하고 버무려서 주나? 막 뭘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김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큰일 하는구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죠? 이런 거는 김치랑 먹어야 맛있지.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식당으로 오면 밤에는 이렇게 안에보다는 바깥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도 바깥에다 테이블 깔아놔야지 거기 앉아서 많이 먹으니까. 여기 뭘 파나 좀 대충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미엔가라고 써있죠. 저거는 면, 닭면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닭국수? 아래는 소이찌엔. 이거는 그 밥 튀김인가? 바찌? 바찌는 뭐지? 대충 고기 뭐 종류겠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따이무이라고 쓴 거는 야채하고 닭 이렇게 한 거 무침. 저거 우리나라에도 저런 식당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에 짜오는 죽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 닭국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닭 이렇게 일일이 싹 결 따라 찢어 놓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양념도 이렇게 보이고. 밥을 저렇게 튀기는구나. 튀긴 다음에 계란 같은 거를 또 부었거든요. 신기하다. 그래, 이게 진짜 베트남이지. 저 친구는 노사네, 칼질을. 너무 잘하네. 너무 멋지네. 자, 우리 비엣 기사님이 시켜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혼자 다녔으면은 이런 거 먹어보지도 못했겠지? 뭐 주문하기도 힘들었겠죠? 영어 메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소스인데 뭘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를 치킨을 해서 여기다가 찍어서 먹나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김치도 있어요. 김치. 그리고 이것도 뭐 찍어먹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한번 먹어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소스를 찍어 먹어줘야지. 일개사님 너무 복스럽다. 자, 치킨입니다. 뼈가 없는 줄 알았더니 뼈가 있구나. 하긴 뭐 살 거가 아니게 진짜 닭을 잡았고 일일이 써는 거니까. 자, 치킨은 이렇게 생겼어요. 양념이 다 돼 있죠. 야채하고 뭐 이래저래.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상큼하네요. 약간 고수맛도 살짝 나고 여보 같은 향신료 맛도 조금 나고요. I like. 자, 닭껍질. 유난히 베트남 닭은 이렇게 요리 되어진 건 노래예요, 색깔이. 제가 보기에는 강황 같은 걸 넣는 것 같아요. 이 집 닭이 쫄깃쫄깃하고 괜찮네. 이 소스는 뭐지? 이 소스에다 찍어 먹나? 엄청 매운 건 아니겠죠? 한번 먹어보죠. 이 소스는 매운맛이 나는, 아주 칼칼한 맛이 나는, 입맛 돋구는 맛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비싸게 해놨죠? 양배추는 아닌 것 같고 일반 배추 같은데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것도 조금 보이고요. 자, 한번 먹어보죠. 이것도. 김치 비슷하게 만들었네. 배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이도 있어요. 와, 자, 이건 뭐냐, 이거는 닭죽이에요. 닭죽도 한번 먹어볼까? 자, 닭죽.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역시 색깔이 노랗죠, 강황 때문에. 와, 이건 우리나라 닭죽이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아, 이 닭죽도 먹을만하네. 뭐 물론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이게 좀 뻔한 음식일 수도 있는데 뭐 경험상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식당이 닭 전문인가 보네. 와, 이 집은 현지 느낌도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맛도 있어요. 아, 여기 닭죽은 정말 먹을만해요. 뭐 여기 야채 같은 거 향신료 냄새도 별로 없고. 여기 야채가 허브라 약간의 그 향은 좀 있는데 뭐 그래도 꽤 먹을만해요. 저는 뭐 이거 싫으신 분들은 요거 허브 같은 거 걷어내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 집의 시그니처 음식인 찹쌀을 프라이팬에다가 튀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것도 다 저기 샬롯이나 마늘 튀긴 것 같은데 이런 걸 뿌려놓고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노란 거 보이는 계란물을 아까 붓더라고요, 밥에다가. 와, 이것도 신기하네. 이것도 대충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계란이고요, 이거는 샬롯 튀김 맞네. 자, 찹쌀 튀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바삭바삭하겠네. 와, 진짜 고소해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누룽지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음식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구나. 근데 우리나라 누룽지는 어차피 솥에 눌러붙은 거고 이거는 기름에 밥을 쫙쫙 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튀겨서 나온 거. 아, 이거 좋네. 이거는 그냥 먹으면 밍밍한데 무슨 소스 같은 거 없나? 자, 우리 비행 기사님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저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조금씩 덜어가지고. 아, 저게 칠리 소스구나. 아, 저거를 저렇게 넣어서 그다음에 아, 닭을 올리고. 아, 저렇게 먹는구나. 아, 굿? 굿. 아, 야, 이거는 제가 진짜 베트남 여행 꽤 했는데도 뭐 이런 식의 조합은 또 처음 먹어보네. 아, 역시 이래서 현지인이랑 다녀야 되나? 아, 입에 밥을 띄워주고 싶네. 아. 자, 이렇게 밥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칠리소스, 이 칠리소스를 밥 위에다가 넣어서 치킨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야, 맛있어요. 와, 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김치 하나. 저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엔 샬롯 튀김뿐만이 아니라 갈은 여기 이게 이런 실처럼 생기게 이게 말린 고기 같거든요. 이것도 올라와 있고 좀 감칠맛 나게 그 진짜 미세하게 작은 새우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쫙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맛있었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아, 이 집 김치가 너무 괜찮네.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한 비슷하게 흉내냈어요. 아, 아주 조합이 딱 좋아요. 이 김치 잘하고. 세 번째 느낀 거는, 아, 역시 나랑 몸매가 비슷한 사람은 맛집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이게 우리 드라이버 기사님이 최고다. 베스트 드라이버다. 아,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 정말 이런 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현지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근데 뭐 눈에는 보이긴 하지만은 뭘 파는지도 모르겠고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기사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다. 자, 보시다시피 다 먹었습니다. 아, 초토화 됐죠. 깔끔하죠. 아, 이 집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일단 워낙 또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트남 음식에 아 좀 질렸다 싶으시면은, 어, 우리나라 음식이랑 조금 비슷한데 와,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먹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싶으시면은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 이 찹쌀 밥 튀김은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먹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치킨도 너무 담백하고 맛있었고 김치도 맛있었고요. 아, 비에키사님 까만 까만. 어. 너무 순박해.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순박하고 착해요. 아. 자, 이렇게 앉아서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도 밤에 배고프지. 아무리 베트남 사람들이 부지런하더라도. 그리고 예전 베트남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했겠지만은 요즘 베트남 젊은 친구들은 또 늦게까지 있고 싶겠죠. 와, 아무튼 너무 잘 먹었다. 아, 이 집은 이거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저도 이 집을 한번 알아놓은 이상 한번 올 때마다 만약에 다른 음식에 좀 질렸다 싶으면 한 끼는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영어 메뉴는 없는데 베트남 말로 된 메뉴만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시킨 게 저 요게 이제 죽.
그 다음에 닭 아까 그 닭 그 결대로 찢어서 쫙 나온 거 요게 갓세 가가 닭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맛있어 소이찐 아 소이찐 소이찐 요거 시켰어요 소이찐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먹었어요 소 바우니띵 바우니띵 지금 총 얼마죠? 아 có cháo nữa có tôi cháo nhỏ không? À, cháo gà hay cháo không ạ? Cháo không là nhiêu vậy năm? À, 100 là 15,000 đồng. 115,000 đồng. 15? 150? 115,000. 115? Yeah. All? Yes. Really? 지금 이게 저희가 닭 먹었죠. 저거 찹쌀밥 튀긴 거 먹었지. 그 다음에 닭죽 먹었지. 했는데 115,000 동.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지금 이게 얼마냐면 대략 6,000원. 그 세 가지가 와 진짜 싸다 오 very good yeah very good 와 I like very good 어 와 I think many like 와 여기 너무 너무 괜찮은데 너무 싸고 와 115,000 동 제가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금액 보시면 여기 100,000 동 녹색 그 다음에 중간 거 10,000 동 그 다음에 이거 5,000 동 그래서 115,000 동 이거 드려볼게요 네, 와, 진짜 115,000 동이야. 와, 싸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싸다. 오, 가만. 가만. 와, 와, 진짜 싸다. 닭 한 마리에다가, 죽에다가, 찹쌀 튀긴 밥에다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엄청 싸게 느껴지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트남, 우리 기사님, 비행 기사님도 여기 가격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이 집은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